안녕하세요. 다영 널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깨멍 시리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우리 깨멍 아이들에 비해 인기가 또 있는 우리 볼빨간 아이들에 대해서 시리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아이가 바로 이 에일린이에요. 에일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자 자매들 제시 그 다음에 홍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세 아이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름표를 빼면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유치님들은 잘 구별이 가시나요? 저는 이렇게 다육이를 키웠어도 가끔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 보면은 잘 모르고 같은 유전자로 해서 이렇게 실생을 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 에일린, 그 다음에 우리 시자 자매 제시와 홍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옆에 아이는 부사마리아예요. 이렇게 볼빨간 부사마리아 자구 아이들이 6개나 삥 목도리를 돌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제가 내년에는 다 시집 보낼 거예요. 엄마 몸 회복되도록 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사마리아 예쁜 모습 뿜뿜 하면서요. 이 손톱에 있는 검은 손톱, 이 카리스마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런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네일샵을 명동에 있는 유명한 곳에서 받고 왔나 봐요. 이렇게 부사마리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베라가모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입장이 사실 통통해야 되는데 물을 줬는데도 물 반응은 가운데는 있는데 이쪽이 약간 말랑말랑해서 일단은 물 준 지 얼마 안 돼서 물 반응 보고요. 이 아이 베라가모도 볼빨개서 제가 이렇게 올려봤고요. 옆에 아이는 맥나이징 아이들이에요. 맥나이징 세 자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맥나이징도 올려봤고요. 제가 이 맥나이징을 예전에 옆에서 키핑하고 있는 매니아님한테 선물 받은 아이들이에요. 2년 정도 된 아이고요. 이 아이도 환엽은 아니고 새엽 스타일로 해서 볼빨간 시리즈에 제가 올려봤습니다. 옆에 아이는 홍등인데요. 사실 이 아이는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라온 다육마님한테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사실 말이 선물이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가져온 아이입니다. 라온 다육마님은 되게 통이 크세요. 선물도 잘 주시고 해서 제가 제 아이 3개랑 이렇게 홍등하고 맞바꿔서 온 아이들이고요. 홍등 보면은 예전에 가격이 엄청 거했었죠. 제가 사실 이꼬지 아이 2개 아주 쪼매난 아이들 사서 키웠는데요. 이렇게 큰아이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홍등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도 예쁘고요. 엽성도 보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운 우리 볼빨간 시리즈 아이들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면서요. 즐겁게 즐다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육 널스였습니다.